울산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돌연 문을 닫아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피해 금액만 6천만 원에 이르는데 회원들은 단체 고소에 나섰습니다. 배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대형 필라테스 업체. 불이 모두 꺼져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회원 모집을 진행했지만 지난 5일 돌연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문을 닫기 불과 며칠 전에 이용권을 구매한 회원은 의도된 사기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될 거라는 얘기의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이제 최근에 또 등록을 하면은 사은품까지 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화가 나고.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 회원은 80여 명, 피해액은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많게는 180만 원까지 결제하게 됐는데 수강생이 250여 명으로 알려진 만큼 피해 규모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 해당 업체가 부동산 매물로 올라오면서 회원들 사이에서 먹튀 논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다른 헬스장 이용권으로 대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회원들은 단체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입원을 시키는 것 자체가 저희는 필라테스를 하려고 등록을 한 거지 헬스장 등록하려고 그 큰 돈을 주고 결제한 건 아니잖아요. 취재진은 해당 업체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0여 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UBC 뉴스 배다운입니다.